제 발표는 1980년대 후반 90년대 부산 지역에서 출현한 형상 미술이 상당히 독특한 지역의 중심적인 미술이었고 또 하나는 형상과 일상이라고 하는 걸 내걸면서 작업했다고 하는 중요한 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80년대 후반에서의 부산에서의 형상미술이 주목한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또한 미술과 일상의 관계가 무엇일까, 과연 그것이 90년대 또는 80년대 후반에 대두된 포스트 모더니즘의 일방적인 영향일까라고 하는 몇 가지 생각을 염두에 두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미술은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실을 기록하거나 표현해왔던 오래된 거라고 생각됩니다. 미술이 꼭 굳이 특정한 시간대 일상을 주목한 건 아니고 미술 역사를 들어봤을 때는 일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항상 굉장히 중요한 미술의 소재이자 주제였었는데, 물론 그러니까 현대 미술에서는 사실은 구체적인 삶의 현실, 삶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미술의 어떤 이론, 이념, 논리를 중심으로 두면서 사실은 삶이 배제되거나 구체적인 현실이라고 하는 것들이 미술의 그물망에서 빠져나간 사례를 접하게 됩니다. 따라서 60년대 후반 또는 70년대 이후 이른바 서구에서의 포스트 모더니즘은 어떤 거대한 이론, 담론, 뭐라 그럴까요? 또는 특정한 미술 내적인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구하기보다는 그것이 간과했었던 구체적인 현실들, 일상들, 또 뭐라 미시적이랄까요? 이런 측면들을 주목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꼭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뿐만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미술은 항상 일상을 포착하는 것에서 완전히 벗어난 적은 없었었다. 우리가 너무 미술의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이러한 큰 서구적 틀 속에서만 이해하다 보면 우리 한국 현대 미술에서의 일상이라고 하는 문제를 너무 특정한 이즘의 수용 속에서 파생된 문제로만 국한시킬 수 있다는 위험이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80년대 이후에 이제 부산의 형상미술이라고 하는 것 또한 너무 일방적으로 그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또는 당대의 민중미술이라고 하는 그 연결고리 속에서만 이해하는 틀들을 조금 벗어났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몇 가지 이미지를 가져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작품은 이미 조선시대 김홍도가 그린 자리짝입니다. 뭐 이렇게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한이 없겠지만 일단 80년대 이후에 부산의 형상미술을 조망하기 위해서 몇 가지 사례들을 한번 파편적으로 가져봤습니다. 김홍도의 풍소 관점에 보이는 이 장면은 몰락한 양반 집안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양반이 할수 있는 유일한 일은 자리짝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밖에 나가서 무슨 상업행위라거나 농사짓기는 곤란하니까 집 안에서 할수 있는 일, 그러면서 생계를 겨우 유지할 수 있는 일이 보편적인 자리짝이었다고 합니다. 자리를 짜고 부인은 옆에서 물레를 돌리고 있고 그맨 안쪽으로 또 윗칸에 자리 잡은 것은 아들인 것을 보이는데, 아랫도리를 안 그린 거 보면은, 바지가 없는 거 보면은 그만큼 비난한 가정인지 어쨌든 알 수는 없지만 상당히 곤공한 살림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데, 그 아들이 커다란 막대기를 짚어가면서 책을 읽고 있는 장면을 흐뭇하게, 서로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흐뭇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을 봐서는 몰락한 양반 집 가문이 결국은 아들의 장래에 자신들의 그 미래를 투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당대 일상을 상당히 잘 포착하지 않았나라고 생각됩니다. 일제강점기 때 또는 1940년대 바로 해방되고 얼마 나서의 작품인데요. 조병덕의 식사준비입니다. 물론 이러한 일상을 다룬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선전이라든가 또는 그 이후에 국전의 아카데미즘에서 굉장히 많이 봐온 사례들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일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삶을 상당히 정태적으로 또는 정물적으로,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인간의 삶에서 파생되는 문제를 제기하는 차원에서 장면을 모사했다기보다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마네킹처럼 하나의 그림의 소재로 마치 정물적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한계는 작동하고 있습니다. 감자를 깎고 있는 부인인데 그 모습은 굉장히 서구적인 여성상, 그리고 굉장히 순종적이랄까요? 현모양처라고 할까? 이런 어떤 일정 카테고리로 여성을 바라보는 관점이 작동되고 있고, 일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 어떤 우리들의 삶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문제들이 희석된 상태에서 어쨌든 그 정물적으로만, 정태적으로만 보고 있다는 아쉬움은 주지만, 어쨌든 이런 일상에서의 소소한 장면들이 그린 그림들은 굉장히 지속되었었다. 1953년도 해방이, 한국전쟁이 종전되고, 휴전되고 나서 명동에서의 한 거리의 풍경을 스냅사진처럼 찍은 이몽식의 사진입니다. 여기 보면 건물 벽에 기대고 있는 젊은이는 모자를 푹 눌러쓰고 구직이라고 쓰여 있는
체 같은 것들을 몸에 고유물질을 두르고 있는데 그 뒤에서는 남자 두 분의 굉장히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있는 굉장히 익숙한 사진입니다. 매우 잘 알려진 사진인데 이것 또한 그 휴전 이후에 서울에서 우연히 조우한 친구들의 만남, 그러나 당대의 사회적인 그 현실, 직업을 구할 수 없는 경제적인 궁핍함 또는 전란 이후에 여러 가지 그 정황이 없는 서울의 풍경들을 굉장히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는 사실은 저는 이게 여기도 여전히 박수근 작품에서도 정태적이라는 측면은 있지만 그래도 당시에 5, 60년대에 가장 가난하고 비난했었던 우리 삶의 구석에 자리하고 있는 모습들을 매우 진지한 자세로 접근하고 있는 대표적인 작가가 아닌가. 그가 항상 주목했던 공간이라고 하는 것, 일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쨌든 가난한 이들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었었던 것, 또 전후에 궁핍한 아버지가 없는 어떤 가정이랄까요? 이러한 장면들을 상당히 집중적으로 그리고 있다. 특히 이 작품, 노상이라는 작품은 아이를 어디다 맡길 데가 없어서 데리고 나와서 같이 길거리에서 좌판을 벌이고 있는 장면인데, 나이가 어린 아들은 엄마 품으로 막 파고들어서 아무래도 해체를 하겠죠. 이런 장면들이 그 정적인 화면 속에 가두어놓은 테두리 선에 가두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상의 한 장면들이 참잘 드러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970년대의 주명덕의 일련의 사진들은 급격한 산업화나 근대화 속에서 망시되어가는 농촌의 한 가정 풍경들, 농촌 현실을 상당히 압축적으로 포착해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진은 당시 본인이 다녔던 신문사, 잡지사의 룩보 형식으로 찍었던 사진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사진은 어쨌든 당대의 삶을 기록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작동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자취 같은 대가족 제도, 농사를 짓는 한그 대가족 제도의 흔적이 유일하게 남아 있었던 전라도 익산의 한 농촌의 풍경입니다. 이거 거의 기념비적인 풍경 같아요. 김기찬은 주로 이런 골목길 풍경을 찍었던 사진가입니다. 물론 소재적인 측면이 있지만 항상 이렇게 가난하지만 밝게 웃고 떠드는 아이들, 골목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삶의 풍경이라고 하는 것들을 서서히 잡아내는 작가가 바로 김기찬 같은 경우입니다. 물론 당시 사진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생활주의 리얼리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러한 장면들을 찍어왔습니다. 물론 거기에 어떤 그 당대의 현실을 보는 날카로운 시선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유보적이긴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일반인들의 삶, 소시민들이랄까요? 민중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유심히 다큐멘터리식으로 찍었던 것들은 부정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사실은 70년대 후반에 79년도 동아미술제, 중앙미술제에는 형상성을 내걸었는데, 물론 국전의 아카데미즘에서도 역시 이런 일상을 다룬 그림들이 쭉 있었었지만, 특히 70년대 후반 들어와서 동아미술대전과 중앙미술대전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는 형상성이 내세워지면서, 그런 형상을 통해서 일상의 장면에 포착하는 것들이 상당히 두드러졌다. 그것이 꼭 동아미술대전이나 중앙미술대전에 대해서 형상성만은 아니었겠지만 이미 70년대의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그 단색주의 이론이 어느 정도 팽창되면서 서구에서 들어온 이른바 극사실주의, 사실 포토리얼리즘이긴 하지만요. 극사실주의 내지는 팝이랄까?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분명히 모더니즘이라는 단일한 어떤 평면성 논리 속에서만 강제됐었던 데서 조금 벗어나서 어떤 이미지를 끌어들이고 또는 구체적인 현실에서 뭔가 소재를 잡아나가려고 하고자 했었던 작가들은 민중미술이 아니더라도 상당히 많이 검출되고 있다. 물론 이것도 전형적인 공모전 스타일이긴 하지만 오영길이라고 하는 동양화 작가는 시장에서 이렇게 장을 보고 돌아오면서 서로 담소를 나누고 있는 여자들이 그렸고요. 또 하나 이렇게 횡단보도에서 초록색 녹색불을 기다리고 있는 도시의 야경이죠. 도시 사람들. 이런 건 이것도 물론 굉장히 빈번하게 다뤘던 소재긴 하지만 상당히 많은 작가들이 이렇게 당시 도시. 왜냐면 사실은 우리가 6, 70년대를 거치면서부터 도시 급속히 도시화되고 도시로 인한 어떤 산업 사회가 남긴 모순이라고 하는 것들은
물론 문학 쪽에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미술 쪽에서도 분명히 많은 작가들이 공감을 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소재로 다루고 있었던 걸 많이 찾아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오영근의 작업은 그렇게 퇴근길에 어떻게 막 하루에 지친 일과 속에서 집으로 가기 위해서 횡단보도에서 녹색불이 기다리고 있는 어떤 순간들과 일상이라고 하는 장면들을 다루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성담의 라면 식사도 어떻게 보면 매우 비근한 장면이지만 그 냄비에 라면을 끓여 먹어서 마지막 한 올을 들키려고 하는 그 순간, 그 가난한 이들의 삶 일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주목하고 있는 매우 이른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81년대 민정기 세수는 지금에도 굉장히 흥미로운 작품인데, 세수는 매일매일 반복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수라고 하는 건 당연히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 것이고, 동시에 매일 비근하게 반복되는 일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반추하게 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묘한 그 성찰적인 느낌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수한다고 하는 게. 이게 관례적이고 의례적인 행위이긴 하지만, 그 매일매일 자신의 얼굴을 씻는 것, 하루를 맞이한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세상은 어떤 것보다도 의미심장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매일매일 반복되고 소모되는 것이긴 하지만, 이게 반복되고 순환될 수밖에 없는 일상을 매일 어떻게 보면 또 의심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방식으로 자기 성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각오 같은 것이 이 그림은 어른거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민정기 씨의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그림은 상당히 그 기치적인 풍으로, 마치 이발소 그림 풍으로 슬쩍 그려놓으면서 별것 아닌 행위 안에서 어떤 의미가 내장돼 있을지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유는 제가 보기에는 매우 그런 구체적인 어떤 일상에 참 아주 친근하게 다가갔다고 그럴까요? 이것도 추석을 앞두고 고향으로 귀향하는 장면들입니다. 쭉한 길로 서서 아마 버스나 기차를 타고 내려서 시골 집까지 긴 길을 걸어가는 여정일 것 같은데, 다양한 풍경들, 다양한 어떤 사람들의 삶들. 그러니까 당시 급격한 산업화나 도시화라고 하는 것들은 농촌에서 이탈돼서 도시로 몰려들면서 저임금 체제에서 아마 노동에 종사할 수밖에 없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이 시골에 가는 길, 집에 고향 집에 가는 길인데, 선물 보따리를 들고 가는 여공 같기도 하고, 가족들이 가고, 맨 뒤칸에, 뒤에 있는 여자는 아마, 분명 뭐 유흥업소라든가 이런 데서 종사하는 여자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의 삶의 여정이 잘 드러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이거 생활 산수인데, 사실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뭐 산수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인 사회에서의 이념적 산수와는 달리 이화종은 달라진 환경, 달라진 일상의 풍경 속에서 이전의 산수 개념을 오늘 도시화된 도시적 산수로 바꾸고 있는 그런 면에서 일상을 포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철주의 세월입니다. 물론 이철주, 오용길, 뭐 이양원 이런 작가들의 대개 이런 일상의 장면들을 그려서 당시 여러 공모전에 수상을 한 작가들인데요. 이것도 역시 물론 매우 정태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존재하지만, 일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당시 상당히 좀 유행했다고 그럴까요? 보편적인 소재가 되고 있다는 걸알수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70년대, 80년대에 걸쳐서 이른바 극사시주의라고 하는 것이 등장했을 때도, 그 극사시주의 많은 작가들이 그 일상이라고 하는 것, 우리 삶의 풍경들, 도시화라든가 산업화에 남겨진 풍경이라고 하는 걸 분명히 주목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도 이석주 작품인데, 제목이 일상입니다. 예. 이거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뒷모습 같은 것, 또는 길가에 지나는 행인들의 뒷모습 같은 것들을 포토리얼리즘 방식으로 하고, 뒤는 이렇게 마치 사진에서 포크아웃 시키듯이 쫙 단색으로 밀어졌는데, 이거는 어쨌든 일상이라고 하는 뭐 주제라고 하긴 어렵지만, 그런 소재를 끌어들이고 여전히 당시의 지배적인 모더니즘의 평면성 논리를 끌어안으면서 거기서 또 이미지를 절충할 수 있는 방식들이 아마 되게 저런 그림으로 나왔다고 생각됩니다. 저로서는. 네. 여전히 평면적인 화면을 강조하고 대신 거기에 저런 방식 이미지를 집어넣고 또 그런 이미지들이 뭔가 주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처럼 포장하면서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일상입니다. 물론 이런 일상은 80년대 민중미술이나 부산의 형상미술이라는 일상은 분명히 결이 다르다고 생각됩니다만, 어쨌든 당시에 이런 일상에 대한 관심들이 많았다. 또는 심지어는 비슷한 시간대에 탈모던을 추천했던 난지도라든가 메타박스 그룹들도 항상 일상을 강조하고 나왔습니다. 도시의 일상, 산업화의 일상을 그리겠다.
그 일상을 그린다고 하는 것들이 이전의 모더니즘의 강령이랄까요? 모더니즘 담론하고는 다른 차별성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알리바이로 일상의 고리를 걸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임철수인이라는 작가인데, 이것도 굉장히 당시 뭐 대전에서 미술대전 대상을 받은 그런 유형의 작품인데, 역시 이런 평면적이고 또는 맞디에르를 강조하는 화면 연출에 시크스크린으로 마치 도시를 지나가는 행인들의 발을 슬쩍 집어넣어서 이미지를 끌어들이면서 물성적인 체험과 평면적인 논리를 다 같이 아우르는 상당히 절충적인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이몽식이라든가 이혜문이라든가 정범태의 사진에서 봤던 것과 같은 생활주의 리얼리즘하고는 조금 다른 결을 보여줬던 일상의 주목은 구본창의 사진이라고 생각됩니다. 독일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구본창이 서울 시내를 돌아서 찍은 일련의 사진들은 그 도시에서 일어나는 일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저런 식으로 약간 뭐랄까요, 그 낯설고 이질적인 이미지를 부딪혀서 만드는 몽타주 효과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서로 맥락 없어 보이지만 그것들이 결합하는 순간 많은 이야기를 이렇게 추출해 낼수 있는 그런 것들을 주목하고 있다. 민중미술도 아니고 특별히 뭐 형상미술에 주로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상당히 중요한 작가 이상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거는 당시 자신이 보성고등학교 미술선생으로 재직했을 때 체험을 그린 그림인데, 당시에는 이른바 뭐 등록금이겠죠? 그 등록금 못낸 아이들은 불러가지고 밖에 나가서 복대 손들고 서 있으라고 하는 거. 사실 선생으로서 그거를 학교 방침을 따르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것이 상당히 불편한 것이죠. 그쵸? 그 아이들의 잘못도 아니고. 네, 그거 얼마 안 되지만 그 돈도 제때 낼수 없는 가난한 아이들의 바라보는 교사의 심정이랄까? 이런 게벌 쓰는 아이들입니다. 이미 한 고등학교 2, 3학년 된것 같죠? 짧아진 교복과 함께, 예, 그 등록금을 못 내서 벌 쓰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그린 뒷모습입니다. 김진열이라는 작가입니다. 예, 김진열 씨는 물론 홍대 도안과 출신이지만 항상 독특한 어떤 작업을 펼쳐보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두꺼운 종이들, 카탈로그 종이들 이렇게 두껍게 붙여서, 예, 거칠고 두툼한 맞대를 내고, 거기에 금속 종이를 함석이라는 걸 같이 결합시켜가지고, 그리고 보여주고 있는 작품인데, 직립해서 서 있는 조각 같은, 조각이라고 말해볼 수 있겠죠. 납작한 조각이긴 하지만, 두터운 종이들을 붙이고 채색을 입혀가지고, 저건 되게 원주에 살고 계신데요. 원주시의 버스 터미널에 몰려다니는, 뭐, 그 버스 터미널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그린 겁니다. 거기서 꾸준히 크로키를 하면서 그 버스 터미널이라고 하는, 시외 버스 터미널이라고 하는 곳에 몰려든 그 사람들. 네, 그 가장 그 가난하면서도 이렇게 끈질기게 살아가는 민초들. 그런 모습들. 지금 빈손으로 터벅터벅 어딘가 걸어가고 있는 아저씨의 모습. 이런 것들이 아마 김진열 씨가 공감했었던 당대 풍경 같습니다. 동양화 쪽에서 저는 주목했던 작가 박문종인데, 박문종의 작업들은 아까 봤었던 오용길이라든가 또뭐 이철주라든가 이러한 유형의 공모전풍의 일상을 주목했던 건좀 결이 다른, 조금은 그 수목을 상당히 다르게 활용하면서 마치 전통적인 주법이라든가 이런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풀어 쓰면서 자신의 고향 그 무안이라든가 한평 그 일대의 장에서 그 시장일을 보는 아주머니들, 가장 그 전라도 할머니들의 모습들을 수묵이라고 하는 걸로 보여준 작가라고 생각됩니다. 이것도 신학철의 작업도 물론 그런 게 많지만 저는 특히 이 작품 갑돌이와 갑순이 시리즈인데요. 이것도 뭐 시장 풍경 같은데 지방에 거기에 지금 커피 배달을 나가고 있는 여자만 분리시켜서 파란색으로 칠한 것들은 아마 농촌이나 고향을 떠나서 도시로 몰려들면서 저러한 유용 없이 일할 수밖에 없는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심연이라는 작가입니다. 아까 강영구 씨의 부인인데, 심연이 씨의 작업도 저는 상당히 그 당시 매우 흥미로웠다고 생각됩니다. 예, 기존의 채색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툭툭 쳐가지고 납작한 평필로 이렇게 쭉쭉 문질르고 나가는 것 같으면서도 그걸 가지고 종이도 부정형으로 만들고 비정형으로 만들어서, 예, 이른바 뭐라고 해야 되나, 세이프트 캔버스처럼 그런 식으로 종이를 덧대서 화면에 만들고, 거기에 그냥 가족 사진 찍는 거, 자신 목욕하는 거, 아이들 같은 매우 구체적인 소소한 자신의 일상, 자신이 삶이 전개되고 있는 장소를 주로 삼아서 그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혜기 씨의 93년도 작업인데,
이거 도조죠. 이쪽 도조. 도조 작업인데 이게 즐거운 우리 집입니다. 제목이 불화입니다. 불화. 보시면 알겠지만 뭐 지붕에서 주먹이 쏙 붙어 나오고 집이 균열이 되고 창밖으로 몸에 던져진 여자가 있고 이거 막 집에서 부부싸움 내지는 가정의 불화. 역사적이자 즐거운 우리 집하고 소재목의 불화는 즐거운 우리 집이라고 하는 것들은 항상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고 가족 간에 우애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가족의 일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런 방식으로 봉합될 수 없는 많은 균열들이 발생되는 지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런 게 이제 안창홍의 가족 사진 같은 작업에서도 굉장히 그 공유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종구의 김씨 부부도 자신의 고향인 충남 서산 오지리에서 농사 짓고 사는 농사 짓고 그 살고 있는 농부들의 모습을 나름 리얼리즘적인 방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뭐 전형성이라고 말해볼 수도 있겠죠. 농촌에 살아가는 농부들이라고 하는 것, 농부들의 모습은 바로 저런 다리가 굵어야 되고 몸이 휘고 그렇죠. 예, 이렇게 뭐 이렇게 야매 파마하고 막 이런 어떤 그러니까 목가적이라고 볼수 없는 아주 생생한 구체적인 현실이 지니고 있는 농촌의 풍경들을 그 일상을 주목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산에서의 형상미술 작가들입니다. 제가 다볼 수도 없고, 오래전에 봤었지만, 기억은 남지만, 자료를 다 찾기는 어려워서 몇몇 작가에만 주목했는데, 전에 박선 씨의 작품도 상당히 너무너무 흥미롭게 봤었던 작업입니다. 조각에서. 박선과 또 돌아가셨지만, 이종비 씨 조각 같은 것도 허유형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자물쇠에 딱 갇혀있는 가족 사진 같잖아요. 그쵸? 안톤 곰니처럼 집에 사람이 박혀 있는 것처럼 가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단란하고 행복한 공간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게 뭔가 서로 족쇄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부관이라는 건 서로의 성을 독점적으로 소유하겠다고 하는 약속이잖아요. 그러한 그러니까 또는 그까 그러니까 카테고리에 갇혀져 있는 듯한 것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화적인 조각이면서 매우 그 이전의 그 조각들과 상당히 어법이 다르고 예. 또이 가족이라든가 연인이라든가 부부라든가 이런 문제를 조금 이렇게 아주 날카롭게 파고 들어가는 아까 한혜규 씨의 즐거운 우리 집 불화처럼 그런 면에서 볼수 있는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82년도 안창호 작업입니다. 굉장히 이른 시간대에 사실은 저는 물론 80년대라는 그 시간 이후에 안창호 씨의 일련의 작업들은 그런 당시 정치 현실에 대한 울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표명되고 있다는 생각되는데 저는 안창홍 선생님 작업 중에서 이 작품을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고 또 이때 작업이 최고였다고 생각되는 편입니다. 종이 화면에 유체 물감을 올려가지고 박락되고 퇴락한 흑백 사진의 표면 효과를 내면서 구멍을 뻥뻥 뚫어놓고 죽은 것 존재로 오래된 가족 사진이라고 하는 그 표면을 끌어들였지만 여기는 가족이라고 하는 것 가장 구체적인 그한 인간의 그 단위인 가족의 그 불안함, 불길함, 죽음 뭐 이런 것들을 아주 날카롭게 표현하고 있다. 아까 박선 씨의 작업도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종비 씨 작업도 역시 그런 맥락에서 갈증인데 어마어마한 무쇠 덩어리로 막 사람을 바닥에 눕혀놨는데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바닥에 들러붙어가지고 그 앞에 그 밥그릇 하나가 놓여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우리 생계라고 하는 것이 저런 밥그릇 하나의 의지에서 꼼짝달싹 못하고 현실에 부박돼 있는. 현실이 저당잡혀 있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어떤 현실이라고 하는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이것도 이종구 씨 작업입니다. 90년대 작업인데 이 씨의 꿈입니다. 뭐 제목 자체도 너무 흥미롭지만 자신의 안락한 어떤 전원주택이랄까요? 자기 집을 갖고 싶다는 욕망 그 소망 그런 것들을 갖고 사는 샐러리맨들 일반인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실현되기 곤란한 그 눈물을 흘리고 있는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손쉽게 읽혀지긴 하지만 예, 그런 것들을 굉장히 우아적인 어떤 재미난 형태로 깎아낸 것들 기존 조각이라고 하는 것들은 되게 정형화된 인물들이 하나의 그틀 속에서 반복해내거나 아니면 물질 자체의 괴량감이라든가 이러한 그 물성 자체만 추구하는 조각에서는 상당히 벗어나서 이런 서사성 이미지 또는 회화성도 같이 접목되는 또 조각은 원래 표면이라는 건 사실은 의미가 없죠. 물질 자체가 갖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조각에서의 표면을 조각의 표면을 회화적 장으로 바꾸고 있다.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소소한 일상에 천착한 작가로는 최석훈 씨도 역시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노래방 풍경입니다. 예, 어떤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려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좀 절박한
그 주어진 노래방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밖에는 어떤 삶을 풀어낼 수밖에 없는 어떤 거라고 그럴까요? 마치 가수가 돼서 마치 가수가 빙의된 것처럼 들어서 열심히 자기 노래에 심취하고 있는 장면들. 최성훈 씨는 여기 조금 더 재미나게 어떻게 보면 그 일상에서 접하는 것들에서 아주 탁 뽑아낸 핀셋처럼 뽑아내서 그것도 상당히 우화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장기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도 역시 에어로빅하는 아주머니들인데 자신의 살찐 몸들을 날씬하게 만들기 위해서도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에어로빅을 하는데 그 강사를 따라서 하는데 몸이 잘안 되겠죠. 쉽지 않아서 눈치를 보기도 있기도 하고 열심히 몸을 흔들지만 뭐 살이 쉽게 빠지지는 않고 뭐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매우 재미난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떠나는 김씨입니다. 물론 부산에서 활동하시다 지금 양평으로 가셨지만 지금도 계속 그런 관심을 놓지 않고 있는 중요한 작가가 최성훈 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저는 방정아 씨도 상당히 주목되는 작가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94년부터 방정아 씨는 특히 부산 형상미술에서 특히 여성 소외된 여성도 상당히 우리 사회에서는 소외된 존재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그 여성의 삶을 상당히 섬세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는 느낌. 이것도 목욕탕 장면인데 뭐 아시다시피 이 작품은 재래식 목욕탕에서 이제 목욕탕이 끝나고 파에서 목욕탕 본탕을 닦고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있고 한쪽에서 몸을 씻고 있는 아주머니가 계신데 그 아주머니가 몸이 멍들어 있잖아요. 아마 분명히 남편에게 구타당했거나 이런 가정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아주머니일 텐데 목욕은 해야 되겠는데 자신이 폭력을 당한 몸을 보여주기는 그러니까 끝날 시간에 빨리 들어와서 몸을 씻고 가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그 순간 그 방정아 씨 시선은 굉장히 날카로운 것 같아요. 자신이 발견한 것들에서 탁 어떤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그걸 이렇게 하나의 도상화시키는 능력이랄까요? 네, 물론 도상화시키는 능력은 오윤희 정말 압도적이지만 어쨌든 방정아 씨도 그런 장면을 하나의 일러스트레이션처럼 하나의 그 쉽게 익힐 수 있는 장면으로 번안해내는 능력이 탁월하다. 이것도 어묵을 이것도 방정아 씨에 보면 자신이 직접 목도한 장면이라고 그러는데 아마 이 아주머니도 남편과 불화라든가 폭력 때문에 길을 나와서 애를 뒤척고 나왔는데 정작 늦은 시간인데 귀가할 데가 없는 것이죠. 다시 남편 폭력이나 그런 일상이 전개되는 장소로 귀환할 수밖에 없는. 근데 허기져서 저렇게 어묵을 앉은 자리에서 몇 개를 먹고 있는 장면이고 아이는 배가 고픈데 저기 손가락을 빨고 있는 그 장면은 코믹해 보이지만 상당히 아픈. 앞에 목욕탕도 그렇고 방정아 씨 작품도 그렇고 그 약간 재미난 것 같으면서도 그 안에 깔려 있는 페이소스가 만만치 않다, 녹록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작품도 저는 상당히 좋아하는 건데 지점토 이렇게 만들어서 공허한 사랑이죠. 앞에 봤었던 두 개의 작품들은 자신과 같은 여성들이 소외되고 있는 현장을 목도했다면 이거는 굉장히 내밀한 차원에서 혼자 이렇게 브리저를 이렇게 채우고 있는 작품인데. 이런 것도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 부부관계를 마치거나 이런 관계에 나와서 여전히 혼자일 수밖에 없는, 그걸로 봉합될 수 없는 어떤 그 삶의 상처들이 불거지고 있는 그 장면들을 아주 예리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저는 재미난, 좋아하는 작품인데 매일매일 우리가 싱크대에서 음식물 통이 담긴 것도 건져내서 옮겨야 되잖아요. 그거 매일매일 되지만 익숙하지 않죠. 그건 누가 즐겁게 하기 쉽지 않잖아요. 미끌미끌하고 음식, 뭐, 덩어리도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치우지 않으면 일상도 전개될 수 없는 것이겠죠. 사실은 제가 90년대 여쯤에 박경희 씨 작품을 봤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미술관의 큐레이터로 있을 때이 박경희 씨 개인전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뭐라 그럴까요? 너무 좀 생소하고 낯선 어떤 전개, 화면 전개, 또 붓지도 쉽게 쓱쓱 그렸는데도 아주 그 촉각, 촉감이 있더라고요. 맛있더라고요. 붓질의 맛들이서는. 그리고 화면에 이때여가지고 마치, 물론 당시에 막, 포스트 모더니즘의 엔조 구찌라든가, 미모 팔라디노라든가, 뭐, 이런 작가들의 얼핏 비슷한 유형이 느껴지기도 했지만, 어쨌든 상당히 이례적으로 화면을 만들고 있더라. 그리고 뭔가 이렇게, 그 몽환적이랄까요? 일상 현실을 다루면서도 그것의 경계를 넘나드는 어떤 폭이 좀 있어 보이더라. 넓더라. 그런 면에서 상당히 흥미롭게 봤었던 작가입니다. 근데 지금은 양평으로 옮겨서는 좀 이전 작업하고는 다른데 저는 이때 작업을 상당히 개인적으로 아주 재미있어 하고 있습니다. 간편한 어떤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그 신화라든가 전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막 중첩되어 있는 일상들.
우리가 일상이라고 하지만 매일매일 반복되는 현실이지만 사실은 그 현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습관적으로 변하지 않는 일상이죠. 일상은 변하지 않지요. 매일매일 반복되니까. 예, 그런 그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관습적일 수도 있고 한편에서는 많은 사건이 전개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그 일상이라고는 굉장히 많은 경험들이 누적돼 있는 곳이기도 하고 수없이 많은 역사적 사건과 뭔가 이런 것들이 다 중첩돼 있는 것들이 우리 일상을 만들고 있다면 그 일상이라고는 층위에 들어와 있는 것들, 예, 잠재돼 있는 것들, 내가 일상이라고 믿고 있는 이 현실에서 들어와 있는 많은 이기적인 것들이 같은 지평에서 논의되고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그걸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오순환 선생님도 역시 오순환 설정보다 일상을 물론 이 작가들은 조금 그거를 굉장히 이쁘장하게 다루고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박하다고 할까요? 이게 화면 자체는 그렇죠? 아주 가족의 이런 걸로만 딱 포장되어 있다는 느낌은 드는데 그래도 화면 처리가 상당히 그 아주 그 여러 번 올려가지고 굉장히 견고하게 밀고 올라오는 표면의 맛들. 예. 그리고 그 안에서 그냥 따뜻한 시선으로 그 일상을 보듬는 그런 마음들은 오순환 씨 작품에서 느껴진다고 생각됩니다. 김경덕 씨라고 부산에서 역시 계신 분인데, 이분 참 너무너무 개인적으로 흥미롭게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그 일상인데, 이게 자식 방바닥이에요. 잠자리죠. 예, 우리 매일매일 자야 되잖아요. 그쵸? 이불을 펴놓고, 이불 펴놓고 자는데 그 앞에 놓인 몇 권의 책들, 시계들, 예, 이부자리, 그, 반대거리는 장판, 어디 들어온가 빗들, 이런 것을 아주 깔끔하게 딱 마치 모란디 정모처럼 압축해서 찍고 있는 점인데, 매일매일 자신의 방에서 이루어지는 것만, 예, 찍는 작가입니다. 뭐그 위에 또 다른 것도 찍지만. 빨리 보겠습니다. 이거는 김충렬. 지금부터는 제가 최근에 젊은 작가들에서 일상을 좀 흥미롭게 보고 있다고 생각되는 제 견해로. 그러니까 이 작가들은 이미 70, 80년대의 그런 일상이라고 하는 것하고도 다르고, 또 민중미술이라는 형상, 부산 형상미술 작가들이랑 일상과 조금 결이 다른. 그렇지만 여전히 오늘날 동시대 젊은 작가들로서 주목한 일상은 어떤 식으로 전개되고 있는가를 한번 비교 차원에서 가져봤습니다. 김청진의 작가인데, 이 친구는 매일매일 자신이 먹는 식사 후 장면. 그러니까 지금 제목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맥도날드 삼성전 빅맥 라지 세트입니다. 이 친구가 한성대에 나왔는데, 한성대에 삼성교역이 있거든요. 거기 빅맥, 그, 맥도날드가 있는데, 거기서 점심을 먹은 것 같아요. 빅맥 라지 세트를. 먹고 난 자리를 풀샷으로, 전위적 시점으로 촥 찍은 겁니다. 이 작가의 작품 모든 게 그렇습니다. 뭐, 짜장면을 먹었던, 학교 식당에서 밥을 먹었던, 항상 먹고 난 빈자리. 거친 욕망이 휩쓸고 지나간 빈자리들. 사실 이런 게 우리가 먹기 전에는 음식을 재밌게 찍지만 먹고 난 빈자리 폐허 같은 걸잘 찍진 않죠. 매일매일 그렇게 자신이 먹고 난 자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일상이죠. 노성미라고 하는 작가는 이렇게 사파적 일러스트레이션 같지만 아주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느끼는 섬세한 감정들을 굉장히 재미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저도 나름대로 괴로운 몸이에요. 아마 이것은 한때 남자친구를 사귀었던 것 같은데 그 남자친구가 이렇게 자신의 몸에 이렇게 접근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좋기도 하지만 두렵기도 하죠. 왜냐면 누구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는 자신 자체가 이렇게 와해될 수밖에 없는 체험을 공유하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런 것에서 쉽게 타인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곤혹스러운 감정들이 아주 잘 들어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최근 작가는 변윤이라고 동양화 채색 작업인데 굉장히 코믹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네, 만화 같기도 하고. 이게 지하철 풍경입니다. 이 친구 작품은 하여튼 노골적이고 야하기도 하고 적나라하기도 하고 그런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이루어지는 온갖 버라이어티한 만화경 같은 것들이 막 이렇게 증폭되고 있는 그 일상들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서로의 보려면 탐욕스러운 시선들, 성적 욕망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만화경 같은 것들이 펼쳐지고 있다. 송수용이라는 작가인데 이건 설치입니다. 이게 낙엽입니다, 여러분 낙엽. 가을에 막 뒹굴어다니는 큰 캐나다 국기 같은 낙엽입니다. 근데 작가는 그 낙엽이 뒹구는 걸 보면서 얼마나 많은 낙엽이 뒹굴어다닙니까? 그 낙엽을 바라보면서 마치 그게 오늘날 그 중년의 사내들 같다는 거예요. 중년의 사내들. 먹고 살기 힘들고 부박스럽게 부유하고 있는. 그래서 그 낙엽을 갖다가 여러분 여기다가 지금 수염을 박은 겁니다. 수염을 이렇게 수염을 심은 겁니다. 낙엽에다가.
그래서 수염난 낙엽이에요. 그 중년의 남성들 이렇게 이리저리 부유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오늘날 중년 남성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낙엽에다가 수염에다 심은 겁니다. 이거 도마입니다. 도마. 도마라고 하는 건 칼라를 계속 받아대는 건데, 이 작가는 도마를 파스텔로 그린 다음에 제목을 천 개의 상체라고 붙여줬어요. 이 작가가 도마를 쓰고 난 다음에 도마를 햇살이 드는 곳에 말린 이후에 보니까 도마의 표면에 무수하게 상체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도마에 난 상체를 가슴 아파하진 않죠. 도마가 당연히 칼날을 받아대는 거지만. 그렇지만 이 작가는 우연한 기회에 도마의 표면을 보고야 말았고, 그 도마의 표면을 보는 순간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너무 많은 상처가 수없이 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일상이라든가 내 모습은 아닐까. 타인들도 다 멀쩡해 보이지만 얼마나 많은 상처들, 내상들을 갖고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춘희의 전 작품 중에서 이게 한강변인데 토요일 오후입니다. 일몰의 시간대에 한강변에 쫙그 쉬러 나온 사람들인데 뭔가 불길한 것 같아요. 그쵸? 풍경에. 예.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도시에서의 그 어두움 같은 것들이 쫙 깔려 그 엄습하고 있는 것에 드문드문 밖에서 사람들이 쉬러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일상이다. 윤정미의 최신 작품은 일상은 일상인데 이게 뭐냐면 더 이상 가족 관계를 형성하지 않고 반려견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찍은 겁니다. 예, 더 이상 이제는 이 번잡한 번거로운 굴곡심한 감정들을 교류하면서 어떤 이성 간의 관계를 갖거나 가족을 형성하지 않고 홀로 살아가면서 대신 반려견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 반려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찍은 겁니다. 여기 임재혁입니다. 참 흥미롭게 본 작가인데, 임재혁은 다 끝났습니다. 임재혁의 작품은 양말입니다. 양말을 뒤집어 놓은 거를 드로잉한 겁니다. 제목이 남편입니다. 아, 너무너무 우스운 것 같지만 재밌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집에 돌아오면 항상 양말을 이렇게 아무렇게나 벗거나 뒤집어 놓고 논다는 거죠. 아무리 그 빨래통에다 넣거나 세탁기 하나 집어넣으라고 해도 말안 듣죠. 한번 굳어진 습관들이 잘 바뀌진 않죠. 그래서 남편 하면 떠올리는 건 저렇게 뒤집어진 양말이라고 보는 겁니다. 예, 양말, 뒤집어진 양말을 갖고 남편을 이렇게 은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오징어 바디입니다. 허벌이라고. 만화가 허영만 씨의 딸인데. 이것도 너무 재미난, 현실적인. 우리가 몸 피곤해서 오징어가 됐다, 뭐 이렇게 떡이 됐다 이러잖아요. 뭐 그런 광고도 있지만. 이것도 완전히 퍼진 거죠. 지치고 뭐 술을 마셨거나. 그래서 씻지도 못하고 탁 엎드려서 침대에 던져진 건데, 몸체는 상반신은 오징어고 다리는 이제 사람 다리로 갖다 놓은 겁니다. 오징어 바디. 호생근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호상근. 이 작가는 여기 작은 그림을 매일매일 반복해서 그리는데 굉장히 그 아이디어가 너무 재미난 것 같아요. 일상에서. 이 제목이 굳은 비누입니다. 굳은 비누. 이게 무슨 작품이냐면 화장실에 가면 비누가 있죠. 그렇죠? 공중 화장실에 당연히. 여자 화장실도 있고 남자 화장실도 당연히 있겠죠. 저는 비누가 있기도 하고 무슨 뭐 눌러서 쓰는 비누도 있지만 어쨌든 저 굳은 비누가 있어요. 근데 왜 굳은 비누냐면 호상근 말에 의하면 지금은 좀 다르겠지만 남자 화장실에 있는 비누들은 되게 안 쓰기 때문에 굳어 있다는 겁니다. 남자들이 소변을 놓고 손을 잘안 씻는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화장실에 가면 굳은 비누는 남자 화장실에 가면은 유난히 비누를 잘안 쓰더라.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관찰력이 대단하다. 하나 더 볼까요? 예, 이것도 기다리다가 다 마셔버렸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마 연인하고 약속을 했다가 아이스 커피를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해 뭐 들고 있었겠죠. 근데 안 오니까 다 녹아버려서 다 마셔버리는 어떻게 보면 시련, 이별의 아픔, 공허함 이런 것들인데 그것도 그냥 코믹하게 예, 다 마셔버린 커피잔에 들고 있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그 화장실 두서없지만 저는 80년대 우리가 형상미술, 부산 형상미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상을 주목했다. 일상성의 논리에서 일상을 주목했다고 보는데 과연 그 일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꼭 80년대에만 두드러졌을까? 부산에서만, 부산 형상미술에서만, 또 그래서 한지 포스트 모더니즘만 영향이니까 분명히 포스트 모더니즘은 거대담론이라든가 미술 내적인 문제를 집중하는 데서 벗어나서 미시적인 일상에 주목한 것은 분명히 사실이지만 사실은 우리 미술이라고 하는 것들에서 일상은 사실은 지속돼 왔어. 물론 그 결은 다르겠지만 그리고 이미 70년대 후반부터 일상이라는 제목을 갖고 많은 작품들이 출연을 하더라. 심지어는 그 극사실주의적인 작품뿐만 아니라 난지나 메타폭스 또는 최정우 같은 작가도 일상을 항상 자신의 작업의 주된 걸로 설정해 오더라. 민중유수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유난히 부산 형상미술은 특히 일상에 주목하는데 그 대표적인 작가들이 안청홍, 아까 방정화라든가 추석웅이라든가 이런 몇몇 작가들이 작품을 받고 동시대 젊은 작가들에서는 일상이 어떤 방식으로 또 보여지더라. 이런 것 속에서 우리가 한번 한국 현대미술에서 일상들, 그리고 그 안에서 부산 형상미술이라는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변별성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좀더 논의되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에서 간단한 발표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